안녕하세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떨리네요. 만능 엔터테이너 이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Actress and comedian 이세영 captivates small screen viewers with her unique features and superb acting. She has mainly been active in the comedy genre, but is receiving lots of interest through her first ever drama, Reply 1988. 이세영 is beginning her career as an actress through the hit drama Reply 1988. So learn about her dreams as an actress, her passion as a comedian, and her future goals. Enjoy a special one-on-one with multi-entertainer 이세영 on this week's Newcomers. 다들 하고 싶어하는 엄청난 드라마잖아요. 전작들이 너무 대박이 났고 출연하는 분들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희극인이거든요. 물론 다들 똑같은 배우지만 저는 좀 더 다른 무대에서 연기를 하다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같이 하게 됐다는 소식 들었을 때는 잠도 못 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덕선이가 되게 말괄량이었고 발랄하다면 만옥이는 되게 시크하고 똑부러지는 매력이 있고 그래서 저는 자연이는 되게 그 둘보다 더 여성스럽고 참한 의리 있는 이 시대의 여성상을 연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극 중에서도 보면은 저만 치마를 입어요. 전 바지를 입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까지. How does it feel to be an actress and not a comedian? 응답하라 시리즈 하기 전에 몇 달 전에 우리 헤어졌어요라는 웹드라마를 했어요. 거기서는 솔직히 말하면 개그우먼 이세영으로서의 색깔이 되게 진했어요. 근데 응답하라 1988에서는 저한테 하나의 삶이 있는 캐릭터를 준 거잖아요. 왕자연이라는. 사실 제가 다른 배우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저는 무대에서 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스크린에서 연기하는 배우분들하고 이 호흡이라든가 톤이 맞을까도 걱정을 정말 많이 했고 처음에 한 2, 3화 찍었을 때는 제가 화면을 봐도 아, 내가 진짜 걱정을 많이 하고 연기하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점점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 남은 회차에서는 점점 더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거의 삼총사로 많이 나오는데요. 뭐 해리도 그렇고 민지연이도 그렇고 너무 호흡이 잘 맞아요. 또 해리 같은 경우에는 동생인데 제가 첫 드라마 데뷔라서 방금 전에 이렇게 했으면은 일단 확인부터 해봐. 큰 풀샷이라던가 바스트를 딸 때 똑같이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해리가 언니 이건 여기서 이렇게 해줘야 돼 하면서 되게 많이 알려줘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뭔가 좀 더 재밌는 상황이 있다면 저한테 양보를 해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속으로 되게 고마워하고 있죠. 겉으로는 표현을 많이 못했는데. What does Reply 1988 mean to you? 사실 제가 그렇게 분량이 크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정말 조연이고 정말 틈틈이 잠깐 출연한 건데도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와 이거 이 드라마가 정말 엄청나구나. 인기가 대단하구나. 못 잊죠.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Reply가 틀이 일단 짜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틀을 만들고 나서 틀은 유지하되 안에 내용물을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그 내용물이 얼마나 알차고 재밌느냐에 따라서 이 코너에 이 큰 틀의 생명력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상당히 소홀해요. 진짜로 체력 소모 엄청나고요. 정신력, 체력 소모, 솔직히 말하면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고요. 정말 쉽지 않아요. What is the best comedy character which you played out? 아무래도 류승범, 유해진 캐릭터가 아닐까 하는데요. 제가 원래는 성대모사까지는 되지가 않았어요. 류승범 씨도 그 표정 잠깐 보여드리면 뭐 이 정도? 그 유해진 씨 하면 표정 뭐 이 정도? 근데 SNL 코리아와 코미디 빙글을 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성대모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너무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너무 감사하지만 그때는 와 이거 완전 멘붕이었거든요. 여잔데 어떻게 남자 성대모사를 하냐고요. 목소리 이미 보이스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반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어떻게든 그냥 우기기로 한번 해봤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은 거죠. 다행히도. 자신 있는 거는요, 무대 위에서만큼은 누구의 기회도 눌리지 않는다는 거. 사실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 얘기하고 이럴 때는 제가 별로 말이 없어요. 그냥 듣는 거 좋아하고, 근데 무대 위에서는 밀리기 싫어요, 그런 걸로.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무대 위에 들어가면은, 뭐 카메라 들어가면은 세영이는 눈이 좀 돌아간다, 좀 다른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얘기가 정말 좋아요. 그게 제 강점인 것 같고. 앞으로도 연기를 계속 하고 싶거든요. 물론 개그도 놓을 생각은 없지만 좀 더 연기 쪽으로 진지하게 가서 응답하라를 발판으로 뮤지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좀 더 안에 있는 무언가를 자신 있게 꺼낼 수 있는 연기가 가능하게 될 때 노래도 꾸준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무대 위에서 정적이면서 진실성 있는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노래하면서. 제가 37살이거든요. 그때는 후배들한테 뭔가 코미디의 자리를 물려주고 라미란 선배같이 뭐 정말 감칠맛 나는 연기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만능 엔터테이너 이세영과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나요? 제 첫 인생 인터뷰였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 진짜로 여러분과 약속한 대로 앞으로도 좋은 연기, 좋은 개그, 좋은 웃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건강하세요. 이세영 is a lady who does her best in comedy and acting genres. We hope she delights the audience by playing unique characters and starring in diverse performances.